오과에서 계획 말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ride a bike. 그가 뭔 소리야? 난 자전거 탈 계획이다, 저거. 그쵸,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래요? I am planning to ride a bike 하고 같다라고 배웠죠. I will 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바꿨으면 똑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다. 됐습니까? 계획 말하기를 배우면 문법적으로는 뭐가 나오겠어? 바로 미래시제가 이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visit Thailand. 난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거 같이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길 묻고 답하기. 길을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어요? Visitor Center. 여기 있죠. How can I get to the Visitor Center? 그랬더니 B의 대답이 One block and then turn lef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How can I get to? 됐습니까? 보통 go, 뭐 간다 그러면 go를 쓰는데 go를 써도 되겠지만 go보다는 get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상태야? 방법이야? 그러니까 부사죠, 부사. 어떠니, 그건 의미로 얘기하면 어떠니 아니고 어떻게란 뜻으로 지금 쓰였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뭐 비지터 센터는 방문객 센터겠죠. 방문객 센터. 방문객 센터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랬더니 한 블럭 직진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다음 좌회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올 거냐? 지도 같은 걸 보여주고 위치가 A, B, C, D, E 중에 어디냐라고 고르라는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여튼 우리가 각 과마다 대화 두 가지 중요한 거, 문법 두 가지 중요한 거 나온다 했어요. 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계획 말하기, 길 묻고 답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Be going to, be planning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이것도 학교에서 했죠? 그쵸?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 나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이미 했어요. 이미 아주 옛날부터.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얘하고 둘이 똑같은 놈이라 그랬죠? 둘이 똑같은 놈이라고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야, 얘들 둘이 생긴 게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왜? 왜 둘이 안 똑같은데? 뜻이 달라서.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 뭐. 그럼 얘기해봐. 디스코, to eat breakfast. 똑같은 툰데 뭐 때문에 다르다 했더라? 뒤에 붙는 게 달라요. 응, 뭐 어떻게 다른데? 위에 거는 그 스토리랑 명사가 없고 뒤에는 문사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만들고 있어? Where? Where를 만들어주고 있죠. 어디로? 학교로.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얜 전치사 2라고요. 전치사 2. 앞대비시 2다. 근데 똑같이 생긴 2인데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2 부정사라고 배웠죠. 근데 선생님은 부정사란 말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부정사라고 가르쳐주면 자꾸 얘랑 연결시켜준다고.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얘를 보고 투부정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인데요. 왜 그렇게 이름 붙였느냐? 자, 이 부자는 부정사는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부정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안일 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 써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라는 뜻이지 아니다 라고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이 부정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은 한자가 다른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이거랑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난 되도록이면 이 말을 잘 안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부정사라는 말을 왜 붙였냐, 이 문법에 부정사라는 말을 왜 붙였냐,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뜻을 정할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뜻을 정할 수 없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된다는 뜻으로 뭐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를 썼지 아니에요 하는 거하고 관계없다 했어. 그래서 내가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덜렁 들고 왔어. 트윗 브렉퍼스트만 덜렁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뜻을 네 가지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를 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침 먹는 것 먹기 위하여, 아침 먹기 위한, 아침 먹어서.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앞에 I'm full이 왔어. I'm full to eat breakfast. 4번이네요. 그렇죠. 나는 어떻대요? 배부르대죠. 아침을 먹어서. 아, 아침 먹어서. 여섯, 뭐뭐 해서 같은 경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왜 배가 부른데? 그래서 뭐뭐 해서 라고 할 때 이걸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 이것도 배울 건데요. 이것도 배울 건데 나중에 예를 보고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자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 I'm full to eat breakfast가 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까요? 왜 하필이면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선생님 뭐가 부사라 했어?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부사라고 했죠.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are you full? 이라고 묻겠죠. 왜 배가 부른데?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네. 여러분들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울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이미 배웠어. 이미 배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m glad to meet you. 이거 무슨 뜻인데? 그렇죠. 난 기쁘대죠. 너를 만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are you glad?죠. 그래서 why are you happy? 해도 되겠죠. happy랑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그렇죠. 명사적 용법. 명사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나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생각나야 돼? 이런 거. 앞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5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로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는 것 또는 뭐 뭐뭐 하기 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수영하기를 원한다. 뭐 수영하는 것이나 수영하기나 똑같이 앞만 길어봤자 나는 뭘 원한다. 그것을 원한다는 얘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to cook pad thai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건 태국의 전통 음식 이름이죠. 내가 뭐 한다? 원했었다. pad thai 요리하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want? 그렇죠. 무엇을 원했니? 했더니 pad thai 요리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 자,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은 좀 이따가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뭐뭐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I wanted it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it 자리에 it을 걷어내고 들어올 수 있는 cook의 뜻이 요리사라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씨 맞지? 하다시 맞죠? 그래서 이것만 들고 와갖고 선생님 투쿠 파타이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나는 요리하는 것, 요리하기 위하여, 요리하기 위한, 요리해서 라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만 얘를 문장 속에 넣어서 가지고 오면 나는 원했었다라는 말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파타이 요리하 지어 올리겠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 한다? 앞만 길어봤자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명사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5과에서 할 내용이고요. 이게 중간고사 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락 요청하기입니다. 6과 내용.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May I bring my pet의 뜻은? 그렇죠. 내가 데리고 와도 되나요? 나의 애완동물. 애완동물 데리고 와도 되나요? 라고 상대방한테 뭐하고 있어? 허락받고 있죠.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 뭐? Can I bring? May I bring? Could I bring? 됐습니까? 3종 세트였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느냐? 는 나중에 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대화 파트 첫 번째고 대화가 두 가지씩 나온다 했죠. 두 번째는 기대 표현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wait to play the new board game. 무슨 뜻일 것 같아? 난 기다릴 수가 없대요. 보드게임 플레이하. 그렇죠. 나는 새로운 보드게임 플레이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기다릴 수가 없단 얘기는 뭐 안 하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죠. 뭔 예요 얘는. 뭐 하고 싶어서 못 기다리겠어, 못 참겠어 하면 빨리 하고 싶단 얘기죠. 이거 보고 2D에 무슨 씨야 이거. 화자시네요. 앞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t you eat? Wait 하면 되겠죠. What can't you wait?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용법이죠. 5과에서 문법으로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배웠죠. 그러니까 다음 이어지는 6과에서는 그 문법이 대화 파트, 표현 파트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기대 표현하는 건 I can't wait to 동사 원형 해서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뭐 이거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겠냐. I really want to play the new board game 해도 똑같은 표현 되겠죠. 나는 진짜 원한다. 나는 못 참겠다. 같은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과에 이어지는 문법은 어이구야? 3개나 편해요. 6과 문법은 3개나 있으니까. 문법이 보통은 2개인데 이번엔 3개래요. 그래서 문법 1번은 명사절이래고요. 문법 2번은 부정사의 부사용법인데 의도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형식 수요동사랍니다. 그럼 어떤 문법 할지 보겠습니다. 자, 이 명사절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할 거냐? 얘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한번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Some부터 읽어볼까요? Some sailors believed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세일러가 선원이죠? 그렇죠? 아, 선원들이 믿었다. 몇몇 선원들이 믿었었대요. 그 행운을 가져온다고? 그렇죠. 몇몇 선원들은 배의 고양이가 뭐를 불러온다? 행운을. 이거 뭐해? 무슨 형이야?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시 I like that 할 때 that은 뭐였더라? 저것이었죠. 그렇죠. I like that book 하면 뭐 비슷한 뜻이죠. I like that이나 I like that book이나 전부 다 뭐라고 배웠었더라? 지시사라고 배웠죠? I like that이면 지시 대명사, I like that book이면 지시 형용사. 어쨌든 멀리 있는 뭔가를 손가락질하는 느낌. 근데 that이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겉. 어? 겉 만드는 that. 그냥 내가 겉 만드는 that이랑 그랬고 무슨 말을 더 붙였는데?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렇게 이거 없다 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오케이. 여기 누가 다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다가 없는 모양이네요. 나는 보이는데. 누가 다? 배의 고양이가
가지고 왔었다. 무엇을? 행운을. 누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부를 수 있어? 문장이라 부를 수 있고 해석까지도 되죠. 배의 고양이가 행운을 가지고 왔었다. 근데 내가 대시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대시 하는 일 중에 다짜를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꿔둔다 했고 그때 대시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것이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어. 어떤 선원들은 배의 고양이가 행운을 몰고 온다고 믿었어. 그렇죠. What did some sailors believe? 그렇죠. What did they believe? 이거네. 뭐 믿었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대시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접속사 대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접속사 대. 됐습니까? 그래서 to하고 뭔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to하고 비슷한 점. to도 건 만드는 건 맞죠? 하지만 to 뒤에는 동사만 있어요. 근데 that 뒤에는 뭐가 있다? 누가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건 만드는 건 that이야.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란 얘기고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번에 중간고사에 5과 6과인데 미리 보게 하고 있어. 5과에 뭐하고 6과에 뭐하는지. 자, 그 다음에 6과의 두 번째 부정사라는 얘기 나왔어. 그럼 일단 뭐가 생각나? to 뒤에 뭐? 이거겠죠? 네. to be일 때도 있고 to do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to 뒤에 하다시가 왔는데 부사적 응법이라고 의도입니다.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칠입니다. 처칠.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칠. Touched his head to stop him. 누가 다 여기 있고 무엇 여기 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여기 있어요. 네, 누가 뭐 했답니까? 만졌대죠. 뭘 만졌대? 그의 머리를 만졌대.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를 멈추기 위해서.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바로 이 뜻이죠. 2 뒤에 하다시 와서 가질 수 있는 총 4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가 있는데 여기의 뜻은 두 번째 뜻이 어울리죠. 선생님, 선생님, to stop him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를 멈추는 것, 그를 멈추기 위하여, 그를 멈추기 위한, 그를 멈춰 서 네 가지 뜻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문장 속에 있기 때문에 처칠이 그의 머리를 만졌다. 그를 멈추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될 때 또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나 뭐뭐 하려고나 똑같은 뜻으로 써.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처칠은 그의 머리를 건드렸다.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죠? 왜 머리를 건드렸니? 뭐 고양이 여기에 힘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막 뭐 나댔나봐. 고양이 막 나대니까 머리를 톡 치면서 야 그만해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처칠이 고양이의 머리를 건드린 뭐예요? 의도죠. 어떤 의도로 고양이의 머리를 건드렸습니까? 야 그만해 하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그래서 또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우리가 보통 했었죠. 이 뜻일 때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조형법이다? 이것도 6과에서 하겠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형식 수요동사는 뭐 이건 좀 설명하려면 좀 외워야 될 게 좀 길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뭐 미리 보기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에게 B를 주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그렇죠.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A에게 B를 보여주다는 뭘까? A에게 B를 가르쳐주다는. 어이구 잘하네. A에게 B를 사주다는. Buy A, B. 그렇죠? 그래서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렵게 써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간단한 의미 다 했던 거예요, 우리.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미리 보기 봤고요. 그럼 5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 단어는 최소한 단어까지는 다 하라 했는데 다 하셨습니까? 응? 네, 단어. 네. 단어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첫 번째 거 하나는 끝내라 했어. 예. 네. 테스트는 언제 하려고? 오케이.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겠네, 이 똥개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건 뭐냐? 어느 클래스 중에 구미 중, 그냥 중위 클래스 아닙니다. 중위 도송중 구미중 클래스에 들어가서 5가 단어, 5가 단어 영역 이 두 가지는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이건 다 끝내고 오라 했습니다. 자, 명사. 자, 이제 5가에 나올 단어들 먼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어딘지는 알죠? 페이지 넘버 8, 8쪽입니다. 자, 이 교재는 품사 씨별로 모아놨습니다. 먼저 이름씨들 모아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씨들. 자, 어떤 명사, 선생님 그동안 이름씨라 했고요. 이름씨를 공부할 때, 영어의 이름씨 명사를 공부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명사를 쓸 수 있나 없나? 다른 말로 하면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존재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 수 있다면 복수형은 무엇일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항상 단어를 공부할 때는 파생어 또는 뭐 반의어. 반의어가 뭐죠? 반대되는 말 유의어. 유의어는 뭐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말. 파생어는 뭐죠? 파생어는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는 활동, 움직임이란 뜻이니까 명사 맞죠? 그러면 얘가 동사되고 싶으면 활동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파생어 동사 형태는 뭐다? act겠죠. 이게 파생어라고 합니다. 다른 시일 때 어떤 형태인지도 알아둬야 된다. 그럼 activity가 활동 움직임이니까 동사로서 act란 얘기는 act의 뜻 굳이 안 적어둬도 되죠. act의 뜻은 활동하다, 움직이다, 연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형용사형은 뭐죠? 활동하는, 활동적인. 그래서 걔는 뭐다? 이거죠. active, 활동적인. 자, 이런 것들 다른 시로서 어떤 거 얘기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를 파생어라 합니다. 파생어. 그리고 그거 따져봐야죠. activities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복수형은 어떻게 된다? activities가 되겠죠. y를 i를 고친 다음 es. activities 활동들. 됐습니까? 한 가지 활동이면 뭐라고 하겠다? an activity 하겠죠. an activity activities가 된다.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선생님 지금까지. 액티비티 뜻이 이런 뜻인데 셀 수 있는 명사고 파생어 동사형은 act, 형용사형 어떤 시 형태는 active다. 활동적인, 활동하다, 활동.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험은 adventure. 됐습니까? 셀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모험이면 an adventure, 둘 이상이면 adventures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형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형용사형은 adventurous겠죠. adventurous. adventurous. 그럼 adventurous의 뜻은? 그렇죠. 모험심 강한, 모험적인. 어떤 시 형태? adventurous, adventure. adventur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과점 빵집은
베이커리. 이과의 주요 대화 파트가 How can I get to the bakery인 건 아시죠? 배웠지? 생긴 처음 들어보는 소리. 표적이네. 그래서 빵집. 여기 이제 파생어 해보겠습니다. 파생어. 그렇죠? 일단 굽다는 뭐예요? 베이크죠.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사람은? 그렇죠? 베이커. 이게 명사인데 사람이죠. 베이커리, 베이크, 베이커. 전부 관계에 있는 말이다. 굽다, 베이크. 굽는 사람, 베이커. 그 다음에 구운 거 파는 가게, 베이커리.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 뭐 농협에 새로 베이커리 주인 바뀌었던데. 맛있던데, 요즘 빵? 사 먹어봤어요? 뭐, 식빵도 맛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던데. 저는 뭐, 그 뭐더라? 앙버터 들어있는 거, 그 이름 뭐더라? 앙버터 들어있는 거 되게 맛있던데, 이름 까먹었어요. 하여튼. 뭐,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가서 앙버터 들어있는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적극 추천. 자, 그 다음에 구역이란 뜻이죠. 구역. 구역은 뭐다? block. 됐습니까? block. block은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동사로서 무슨 뜻이다? 막다. 혹시 배구할 때 보면 blocking 이런 거. blocking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오케이. 김연경 형은 잘 알면서 블락킹은 뭔지 모르는 이 현실. 그렇죠. 스파이크는 들어봤어요? 네. 스파이크는 뭔데? 강하게 때리치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거를 막는 게 블락킹이지. 서브하고 리시브하고 토스하고 스파이크 때렸는데 그거를 막으면 블락킹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서는 go straight one block 또는 go straight two blocks 이런 표현이겠죠. 셀 수 있다. two blocks.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뭐, 베이커리도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복수형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bakeries, i-e-s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리사 주방장은 chef죠, chef. chef. 비슷한 말은 cook. cook이 요리사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cooker는 조심해야 되겠죠. 비교해서 뭐는 cooker는 무슨 뜻이다? 얘는 뭐다? 조리기구란 뜻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he is a cook 해야지. he is a cooker 하면 사람을 물건 만든 거라서 잘못된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커는 사람이 맞아. 베이크가 동사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베이커. 얘가 정상이란 말이야. 얘가 play player, sing singer 이런 애들이 일반적인 행동하는 애다. 근데 쿡은 일반적으로 행동하지 않단 말이야. 쿡이 요리하다란 뜻도 있고 요리사란 뜻도 있기 때문에 쿠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촌은 cousin이죠. 맞습니까? 셀 수 있고 a cousin, cousins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chef 셀 수 있죠. 한 명은 a chef고요. 두 명 이상은 원래 규칙대로 하면 f 소리로 끝나면 어째야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원래 규칙대로 하면 F를 V로 바꾼 다음 ES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안 돼. 주의해야 될 거. 복수형. 그럼 뭐다? Chefs야, Chefs. Chefs 하지 않는다. 규칙대로 따르지 않는다. Chefs. 요리사들 하고 싶다면 Chefs라고 하지 Chefs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chefs 하는 울프가 울브즈 되고 와이프가 와이브즈 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F로 끝나는데 VES 안 되는 명사 하나 더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렇지. 뭐였다? 루프스가 있었죠. 루프스.
지붕인데, 규칙대로 하면 F를 V로 바꾸고 ES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지붕들은 루브즈가 아니고 룹스. 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망치 들고 뭐 이런 거 그림 그려줬었는데 그때. 됐습니까? 원래 규칙을 벗어나는 복수형이란 말입니다. 울프, 울브즈가 정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카레는 커리 하면 되겠죠. 커리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음식의 재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커리를 셀 수 없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salt, sugar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커리. 그러면 some curry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a few curr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little curry 됐습니까? many curry 될 리가 없지. much curr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a lot of curry 돼 안 돼? 된다. 오케이. 셀 수 없는 명사 처음 나왔네요. 그동안 다 셀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냥 읽으면 되겠네요. 게스트하우스죠. 게스트하우스는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 게스트하고 하우스가 합쳐졌고 게스트의 뜻은? 손님. 손님. 그렇죠? 반대말은? 반대말은? 호스트죠. 주인인가? 호스트가 주인 또는 행사 개최자를 호스트라 그러죠. 찾아온 사람은 게스트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손님 집이란 말이에요. 손님 집. 손님 집, 손님들 오는 집. 게스트하고 하우스 합쳐졌으니까. 야, 게스트하우스는 뭐의 일종이다? 호텔의 일종인데, 그쵸? 비거하다, 스몰러하다. smaller. 됐습니까? 그래서 영영풀이에서, 뭐, 호텔 라이크한데, smaller than a hotel.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게스트하우스겠죠. 됐습니까? bigger than hotel. bigger than a hotel 하면 틀렸어요. 예, 게스트하우스는 뭐, 호텔은 뭐, 이렇게 뭐, 방마다, 뭐 화장실, 욕실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공용으로 같이 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제가 배낭여행 다닐 때 게스트하우스에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cheaper 하니까. cheaper, cheaper than a hotel 하니까. 더 싸니까 당연히 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내서란 뜻도 있고, 안내인이란 뜻도 있는 guide죠. guide. 됐습니까? 뭐, guide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안내하다. 안내하다겠죠. 가이드. 뭐, 가이드북 하면 또 뭐겠어요? 안내책자겠죠. 얘가 안내책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셀 수,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가이드도 그렇고, 다 셀 수 있는 명사들. 어를 붙일 수도 있고, 복수형도 존재한다. 복수형은 다 그냥 S 붙이면 되겠네요. Guys, a guide. A guest house, guest house, houses. 오케이, 그 다음에 언덕은 hill, a hill, hills.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러니까 뭐 hill의 영영풀이는 smaller than a hill is smaller than a mountai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역사는 history. 셀 수 없죠. 됐습니까? history는 과목명이죠. 게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istory 파생어 한번 볼까요? 형용사형은 historic이겠죠. historic. historic fact. 오케이, 그러니까 historic의 뜻은 역사적인 이란 뜻이겠죠. history, historic 역사적인 historic 역사, history
오케이. 개인 묻는 표현 나오는 단원답게 여러 가지 건물의 이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웅진에서 이미 만나본 적 있죠? 박물관? 뮤지엄. 셀수? 있죠. 뮤지엄, 뮤지엄즈라고 표현 가능하다. 물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박물관을 얘기할 때는 더 뮤지엄, 뭐더 뮤지엄즈 이런 것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박물관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 아티팩트 같은 거, 히스토리컬 띵즈 이런 것들 볼수 있죠. 히스토리컬 띵즈 이런 것들 볼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역사적인 물건들. 뭐그 외에도 또뭐 페인팅즈라든지 페이머스 아티스트의 페인팅이나 또는 뭐 스태츄 이런 것볼수 있죠? 스태츄 뭐였더라? 그렇죠. 조각상 같은 것들 스태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궁전은 팰리스. 됐습니까? 팰리스. 경복 팰리스. 경복궁이겠죠. 됐습니까? 자, 주의해야 될 단어. 플레이스의 뜻은 장소 또는 어디 어디에 두다. 예. 팰리스하고 플레이스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뜻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팰리스는 셀수 있죠. 팰리스. 상황에 따라서 더 팰리스로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동사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Can I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무슨 뜻일까? 기 give you a ride to the station? 차차? 내가 뭐할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줄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줄수 있을까? 무엇을? 타기를 줄수 있을까? 타기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여기까지 태워다 줘도 되겠니? 라는 뜻이겠죠, 이거.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갑자기 보여주는 이유는 ride가 무슨 뜻도 있다. 됐습니까? 이런 뜻도 있다. 명사로서도 쓰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 타고 가는 것이란 뜻이네. 여기까지 차 타고 가는 거. A ride to the station, a ride to the palace, a ride to the museum.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렇게 이게 동사가 아니라는 건뭘 보고 바로 알수 있어? 얘를 보고 바로 알수 있네.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타고 가는 건이란 뜻이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밖에 짐승들이 많이 날뛰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ide, road, ridden이겠죠. ride, road, ridden. 삼단변신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Ride, road, ridden. 타다란 뜻일 때 3단변신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루마리. Roll. Roll 케이크 아시죠? 그냥 동사로도 쓰입니다, 얘도. 동사로서의 뜻은? 뭘 하다? 말다겠죠. 뭐 김밥 같은 거 이런 거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그럴 때뭐 road rice 이러면 되겠죠. road rice. 롤링 저 금호산 밑에 가면 뭐 빵집 하나 있던데. 롤링 뭐였더라?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는 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죠. 페이퍼가. 그래서 롤링 페이퍼라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신을 모시는 장소.
템플 됐습니까? 뭐 템플런 이러면서 옛날에 유행했는데 요즘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동전모으로 많이 뛰어다녔잖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템플. 템플의 영영풀이는 뭐가 있을까? 뭐 갓 이런 거 있겠네요. 그쵸? 그쵸? 템플의 영영풀이의 갓 god 갓이 뭔데 갓? 갓이 뭔지 몰라요? 신이죠. 템플의 영영풀이에는 갓이 꼭 들어가 있겠죠. 아니에요?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행자 traveler 여행하다 travel 됐습니까? 아까 전에 봤던 bake baker travel traveler sing singer cook cooker는 다르지. 누누에게 다음 중 나머지와 관계가 다른 것을 고르라 할 때 많이 나옵니다. sing singer travel traveler 뭐 bake baker 이런 식으로 했는데 cook cooker 해놓으면 걔만 다르네요. 맞죠? 왜 다르지? 쿠커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옛날 개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트래블 트래블러하고 싱싱어, 베이크 베이커는 관계가 같은데 쿠커는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족은? 트라이브. 됐습니까? 트라이브. 부족. 뭐, 트라이브 하면 뭐가 있을까? 어떤 뭐 아마존 강에 가면 뭐 트라이브들이 살고 있다, 뭐 원주민들이 있다 할 때 트라이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겠죠. 트라이브. 그 다음에 트래버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트립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트립 같은 경우 트립만 익히지 말고 어디 어디로 여행 가다라는 표현은 take a trip to 라는 표현. take a trip to Brazil. Take a trip to the palace. Take a trip to 불국 템플. 불국사. 불국 템플. Take a trip to. 어디 어디로 여행 가다. 소풍 가다는 통째로 외우란 거 뭐였더라? 고어너 피크닉. 오케이. 그 다음에 방문객은 visitor. 여기 ER이 아니고 OR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visit visitor.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것을 해놓고 visit visitor에다가 ER 해놓고 visit하고 visitor하고 ER하고 딱 지어놓으면 그것도 잘못된 애죠. 닥터처럼 OR 붙습니다. 하지만 닥 있고 닥터가 있는 건 아니야. 닥터는 여기에다가 OR을 붙인 게 아니죠.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비짓이 존재하죠. 여기에다가 OR을 붙여서 사람 만든 거죠, 이건. 오케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 중에서 비지터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지터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게스트.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게스트죠. 도원인 요럴 때 반짝반짝 하죠. 그렇죠? 복습만 하면 금상첨화할 텐데. 그 다음에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해도 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해도 되고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뭣 같냐? 라고 물어봐도 된다 했죠.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떻냐?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말은 weekend. 그러니까 얘는 언제를 얘기한 거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영영풀이는 from Saturday to Sunday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라고 한다? Weekday라고 한다. 자, weekend는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 week하고 end가 합쳐졌고, week의 뜻은 주, end의 뜻은 끝이란 말이죠. 끝. 한 주의 끝. 한자 중에서 무슨 말자가 있어? 끝말자가 있죠. 그쵸? 말기,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끝, 끝이 되는 시기란 말이죠. 주, 말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번 주말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쓰고 싶어. 이번 주말에는 뭐였더라? This weekend였죠. 뭐 끄덕끄덕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났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뭐였더라? On weekend였죠.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는 뭐였더라? On weekend. 주말마다는 뭐였더라? On weekends, every weekend.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지난 주말에는 뭐였더라? Last weekend. 다음 주말에는? Next weekend, this weekend. 알겠습니까? On weekend, on weekends, every weekend.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명사였고요. 아 참 그리고 셀 수 있나 없나 갑자기 안 따져본 것 같은데 롤이 이런 뜻일 때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ride가 아까 전에 타기란 뜻일 때 a ride였죠. a ride가 된다는 얘기는 셀 수 있듯일 때 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셀 수 있고요. temples 절들 travelers 되죠. 그 다음에 tribes 되겠죠. 부족들 계속 셀 수 있고요. trips 되고요. 아까 전에 take a trip to라 했잖아. 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isitors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 weathers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셀 수 없는 명사죠. 날씨 한 개, 날씨 두 개 어디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고요. weekends 되겠죠. 셀 수 있는 명사네요. 그래서 롤부터 ride부터 시작해서 weekend까지 셀 수 없는 명사는 weather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셀 수 있는 명사들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어떤 시하고 어찌시인데요. 어떤 시하고 어찌시를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 누가 어떤 시고 누가 어찌시인지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까운 친구 close friend란 말이죠. 친한 친구 close friend. 먼 친구 far. 그래서 far friend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얘를 close라고 읽어야 됩니다. 얘를 close 똑같이 쓰고 비교. 얘를 close 발음 기능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lose라고 읽으면 얘 뜻은 뭐다? close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다? 닫다 라는 뜻이다. 똑같이 쓰는 s가 쓰슬이 낼 수도 있고 z 소리 낼 수도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똑같이 쓰고 z라고 읽으면 동사, s라고 읽으면 어떤 시 됐습니까? 좀 가까우니 클로스야. 그럼 가깝게는 뭘까? 그렇죠. 가깝게는 자, 얘 녀석의 부사 형태는 뭐다? closely 가깝게 자세히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깝게 들여다보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예, 가깝게 또는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가까우니 close고 먼은 뭐다? far다 됐습니까? 그러면 멀게는 뭘까? 멀게 far죠.
그 말은 얘 누구 같다? fast 같다고 얘기한 거야. fast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far 어떤 먼, 어찌 멀리, 멀게. 오케이, 안 되는데요 아직.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있던 건 없다. fastly 없다 했죠? 빨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lose가 가까운 이란 뜻일 때 여러분들은 같은 말 알고 있을 텐데. 이거 동의어는 뭐다? 그렇죠? 방금 나왔죠? near. 됐습니까? 갔다 와, 빨리. 뭐 이거는 지금 가르쳐 주면 머리 아플 테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두세요. nearly라는 단어도 있어. 근데 얘들도 이번 추석에 안 모여요. nearly의 뜻은 거의란 뜻입니다. almost의 뜻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close, far에 대한 얘기 좀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different, 다양하게, 다양하게, differently겠지 뭐. 됐습니까? 다양한, different, 다양하게, differently. 그래서 different는 형용사라고 내가 방금 얘기한 거고요. differently는 부사라고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반대말 똑같은 same. 자, same의 특징은 same은 지가 명사도 아닌 게 뭐를 되게 좋아하냐? 더를 되게 좋아해요. 됐습니까? 얘는 명사도 아닌 놈이 더 붙이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나 너랑 똑같은 책 갖고 있어. I have a same book이 아니고 I have the same book 이릅니다. 처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I have the same book. 됐습니까? 자, 똑, 왜 더, same은 그러면 왜 더를 좋아할까? 자, 내가 너랑 똑같은 책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I have the same book이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책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면 이 말, 나는 너랑 똑같은 책을 갖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어? 안 했어? 이미 했죠? 그렇죠? 나 책 한 권 샀다? 이러면서 책 보여줬어. 그랬더니 어? 나도 똑같은 책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책을 같은 뭐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그러면 얘는 항상 여기 뒤에 나오는 물건이 이미 앞에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same은 더를 좋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same은 그냥 안 쓰고 여기다가 괄호 하나 붙여주면 좋겠네. 뭘 좋아한다? The same book. The same color. I want the same color. 나 똑같은 색을 원해. I want a different color. 난 다른 색을 원해. I want a different color. I want the same col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fferent의 명사형은 하고 가야 되겠네요. different의 명사형은 뭐다? difference 입니다. different, difference. different, difference. different color. 어떤 color? different color. difference의 뜻은? 차이점, 다른 점이겠죠. 어떤 different, 무엇 difference? 그래서 옛날에 애플이 광고할 때 항상 뭐라 무슨 말을 하면서 끝냈냐면요. 요즘 애플 광고는 이걸 안 쓰지만 옛날에 애플 광고 맨날 끝에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 Think different. 근데 이건 틀렸어. 문법적으로 틀렸어.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이 표현으로써 광고를 항상 마무리했습니다. 헤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가요, 이거? 헤이. 예, 원래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원래는 think differently 해야 돼. 그렇죠? 왜?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라는 얘기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 애플의 제품을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떤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찌 생각해라? 다르게 생각해라. 남들과는 다, 남들 다 뭐 안드로이드 폰 쓸 때 나는 애플 거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니까 원래는 Think Differently 해야 되는데 근데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틀렸는데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이렇게 광고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난이 보이죠? 신나는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죠. 신나는 감정을 가지게 된. 오케이. 그래서 뭘 보고 exciting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많이 얘기했죠 이건 이미. 이 자리에 exciting이 와야 되는 게 맞는지 혹시 exciting 말고 excited가 와야 되는 건 아닌지 늘 조심하라 했고요. 그리고 excited의 뜻은 excited의 뜻은 뭐? 신나게 만들다였죠. 그러니까 exciting은 두 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뜻이라면 신나게 하는 중인 신나게 만들어주는 중인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그리고 excite가 동사니까 3단 변신하는데 3단 변신하면 규칙 변화하니까 excite, excited, excited 만약 얘가 세 번째 녀석이라면 뭐 바뀐 무슨 시니까 그래서 신나게 하는 것을 당한 내가 신나게 하는 걸 당했으면 내 기분은 어떤 기분인 거야? 신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ED형을 해야 될지 ING형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낸다 했어. 됐습니까? 예, 좀 더운가? 좀 더워요? 괜찮아요? 더운 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famous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유명하게는 뭘까요? famously 하면 되겠죠. famous, famously. 참고로 famously는 6과에 나올 예정입니다. 6과의 주요 단어로 famously가 나와요. 6과에 처칠이 나오죠. 처칠. 윈스턴 처칠. 유명한 사람이지. famous한 사람이지. 그치? 좀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런 표정이네. 오케이. 처칠은 famous하고 그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 말한 적이 있다? famously 하게 말해본 뭔가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 어쨌든 famous는 형용사고 famously는 부사다. 명사형은 뭐다? fame이겠지. fame. 그러면 명사형이 fame이란 얘기는 fame의 뜻은 뭐다? 명성 이란 뜻이겠죠. 나는 명성을 원해. I want to be famous. 난 유명해지고 싶어. I want to be famous. I want fam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friendly가 나온다는 건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friendly의 뜻은 친절한, 다정한 이란 뜻이고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뭐다? 형용사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했고요.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딱 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거 조심하라고 했고 이미 많이 풀어봤습니다. 시험 문제. Friendly는 He is friendly.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진짜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He is different. 돼 안 돼? 돼 안 돼? He is differently. 돼 안 돼? He said differently. 돼 안 돼? He said differently. He said differently. 돼 안 돼? 되겠지. 어찌 말했다? 다르게 말했다.
됐습니까? 어떤 시 들어갈 자리인지 어찌 시 들어갈 자리인지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더운 뜨거운 핫 반대말은 콜드겠죠. 프렌들리 반대말 한번 생각해볼까? 프렌들리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mean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mean의 뜻은 동사로서는 뭐하다? 의미하다. 형용사로서는 무례한, 불친절한, 짓궂은. 물론 unfriendly도 있습니다. mean이라든지 또는 unfriendly, lucky, unlucky 이렇게 하듯이 불친절한, unfriendly. 오케이. 그 다음에 구미 지역 음식을 뭐라 그래? 로컬 푸드라 그러죠. 뭐 풀마실이니 뭐니 이런 것들 먹어봤어요? 네. 풀마실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렇죠. 구미에 있는 농장에서 만든 요거트래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로컬 됐습니까? 로컬 푸드. 오케이. 어떤 시고요? 로컬 푸드라고 표현한다 했으니까 어떤 푸드? 로컬 푸드. 그 다음에 인기 있는 popular 잘 알고 있는 거죠?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다 만나본 적 있죠? 그런 것들? 오케이. 자, 그리고 popular 하면 famous 한 건가요? famous 하면 popular 한 건가요? Hey, 유명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인기 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 인기가 있으면 유명한.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유명하면서 인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유명하면서 인기 있는 사람, 뭐 유재석 같은 사람. 그러면 유명하잖아. 길 가면 다들 얼굴 알아보겠어? 못 알아보겠어? 알아보겠고. 그렇죠. 길 가면서 다 알아본다는 얘기는 둘 중 어느 거지?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아이씨 재수 없어 이러면서 도망가. 그러면 인기가 없는 거지 그거. 어? 그쵸? 그 요새 보면 뭐 나쁜 짓 한 사람들 얼굴 공개하잖아. 그쵸? 그 사람 인기, 뭐야, 그 얼굴 공개하면 어떻게 돼? 유명해지겠죠? 네. 그쵸? 막 사인도 받으러 가겠죠, 사람들이? 아니요, 부정적으로.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다고 유명한 건 아니야. 네. 알겠습니까?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rainy 됐습니까? 뭐 요즘 날씨 미쳤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 rainy는 rain으로부터 왔는데 rain의 뜻은 비란 뜻도 있고 또 비오다란 뜻인 거 아시죠? 자, 이게 비란 뜻이 있으니까 명사에 y를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 sun, 화창한 sunny, 구름 cloud, 구름 낀 cloudy 됐습니까? 이렇게 y에 붙여서 형용사 내는 경우. 안개 이건 맨날 모르더라고. 안개 fog 안개 낀 foggy 됐습니까? 안개 낀 fog foggy cloud cloudy rain rainy snow snowy F-O-G-G-Y 비 오다 비 내리다 오케이. 그래서 장마철을 뭐라 그런다? 장마철 Rainy season 됐습니까? 그럼 반대말은 가뭄이다. 반대말은 뭐겠어?
dry season. 건기라고 하죠, 건기. 'Is winter or dry season or rainy season in Korea? 'Is winter a dry season or rainy season in Korea? 'Is winter a dry season or rainy season in Korea? 그러니까 우기냐 건기냐고 한국에서 겨울에 우기예요? 건기죠, 건기. 건조하고 춥죠. 됐습니까? 한국의 rainy season은 summer죠. 오케이, rainy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곧장 straight. straight 무슨 씨일까요? 그렇죠. go straight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가라예요? 어찌 가라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straightly 하지 않습니다. go straightly 하면 틀려요. straight line 한번 볼까? straight line. straight line. 곧은 선이죠. 오케이. 내가 방금 뭐 가르쳐 준 거야? 어, 그러니까 얘가 straight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오케이. 그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 준 거야?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형태가 같다고 방금 얘기해 줬잖아. straight line. 어떤 선? 곧은 선. go straight. 어찌 가라? 똑바로 가라. 얘 fast 같다고 얘가 내가 방금 얘기해 준 거야. 그럼 배웠어? 안 배웠어?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거 따로 외우라고 했고, high. 어? high mountain. 어떤 산? 높은 산. fly high. 어찌 날다? 높이 날다. 됐습니까? 네.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고요. go straightly 하지 않죠. straight line 이라고 할 수 있죠. the street, the road is straight. 곧다.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 수 있으니까 예, 형용사 부사형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태국은 자기 나라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sign은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태국의, 태국어, 태국인. sign은 코리아 같아? 코리안 같아? sign은 코리아와 같은 격이야? 코리안과 같은 뜻이야? 코리안과 같죠? 오케이. 그러면 얘의 비교. 코리아와 같은 형태는 뭐다? 타일랜드. 그렇죠. 타일랜드죠. 그러니까 타일랜드. 얘는 코리아하고 국가 명칭, 국가 형용사형. 타일랜드, 코리아, 코리언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 다음 중 짝지어진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코리아, 코리안, 프랑스, 프렌치. 타일랜드 사이를 해야 되는데 사이 타일랜드 해놓으면 틀린 관계가 되는 거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예. 오케이. 여기까지 어떤 시 어찌 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다 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역에 도착하다. Arrive at the station. 오케이. Arrive만 익히지 말고 Arrive at 또는 상황에 따라서 arrive in 구미, arrive at the bus stop, arrive 뒤에는 what이 온다, where가 온다, where가 와야 된다. 같은 뜻으로 뭐가 있는데 reach가 있는데 reach 뒤에는 reach 구미 이렇게 쓴다.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 reach 구미. reach 뒤에는 where가 온다, what이 온다. what이 온다. 안 붙였잖아, 앞잡이 씨. reach 구미, arrive in 구미.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 reach 구미.
구미에 도착하다를 arrive로 쓰고 싶으면 arrive in 구미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arrive는 그냥 도착하다기 때문에 뒤에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야 되고 그러려면 앞제비씨를 붙여야 된다. 하지만 reach의 뜻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다. 내 안에 앞제비씨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in이나 at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속에 in이나 at이 있는데 또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ch의 뜻은 그냥 도착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야. 오케이. 그래서 도착하다가 arrive면 출발하다도 알아야 되겠죠? 출발하다? depart. 됐습니까? depart. 뭐 depart는 출발하다라는 뜻도 있고 출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에어포트겠죠? 터미널이겠죠? 스테이션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제 친척이 외국에 살던 친척이 우리나라 온대. 그렇죠? 그러면 나는 depart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arrival이라고 써 있는 데 가서 기다려야 돼. 어, 우리 뭐 한국에 온대 내가 마중 나갔어. 그렇죠? arrival이라고 써 있는 데 가야 되겠죠. 그렇죠? depart라고 써 있는 데 가서 앞만 기다려 봐라. 그렇죠? depart는 사람들의 앞모습이 보여, 뒷모습이 보여. 뒷모습만 보이겠죠. 왜? 그 문을 통과해서 출발하니까 다 가는 사람만 디파트로 갈 거 아니야. arrival이라고 써 있는 데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들어오니까 앞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rrive하고 depart하고 다르다는 거. 아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오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나 attend의 뜻을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줬어? 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그랬어. 그냥 참석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야. attend는. 자, 내가 방금 뭐를 얘기한 거냐면 attend가 reach 같다고 그랬어. reach 같다고 그런 거야. arrive 같다고 한 거야. 그렇죠. reach 같다고 한 거야.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그렇지. 똑똑하네. attend the meeting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이 자리에다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attend의 뜻이 뭐라고요?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내 안에 reach처럼 전치사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attend at the meeting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어 없어? 없죠.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marry me일까? marry with me일까? marry.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marry with me 하면 틀립니다. marry의 뜻은 그럼 뭐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with이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 go the room이야? go into the room이야? 그렇지.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 go Korea야? go to Korea야? 그렇죠. go to Korea죠. go to Korea? go to Korea? 하듯이 go to Korea, 한국을 방문하다, 한국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go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붙여야 돼. go to Korea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visit을 쓰고 싶으면 visit Korea만 하면 된다고.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전치사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경우. visit Korea, enter the room, attend the meeting, reach 구미. arrive in 구미. 근데 attend는 니들 한 두 번 만나본 적 있어. attend하고 같은 말. 오, 그렇지. 그래서 attend하고 같은 말이 뭐였다? be present at
Be present at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전부 다 회의에 참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했더라? present를 제발 선물이란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었어. Be present at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얘는 at이 전치사 at이 필요하지만 attend는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틀린다고요? 네. 이런 건 누가 기억한다고? 그렇죠. attend the meeting 해야지. visit Korea 해야지. enter the room 해야지. marry me 해야지. reach 구미 해야지. arrive in 구미 해야지. go to school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rived, attended, 규칙 변화 한다고 얘기해 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답 become 뒤에는 어떤 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수도 있죠. He became a doctor라든지 He became angry 이런 것들 표현이 가능하고 3단 변신 그렇죠. become, became, become이죠. come, came, come하고 똑같죠.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있다. forget. 3단 변신. forget, forgot, forgotten. 그냥 forgotten 대신에 forgot을 그냥 쓰기도 합니다. forget, forgot, forgot 또는 forget, forgot, forgotten. 그러면 얘 뜻이 있다지. 그럼 얘 뜻은 잊었었다지. 그러면 얘는? 잊혀진. 그렇지, 잊혀진이죠. 왜냐하면 입장 밖에서 어떤 시라면 내가 얘를 어디 있는지 내가 잊었어. 어디 있더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모든 무선 이어폰 잊혀진. 됐습니까? 그래서 forgotten의 뜻은 잊혀진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forget이 있다니까 반대말 기억하다는 remember. 됐습니까? forget, remember,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다음 중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래서 forget과 remember가 짝지어져 있으면 반대말끼리 짝지어졌으니까 hot 옆에는 cold가 있어야 되겠죠. miss 옆에는 이 뜻일 때 반대말은 catch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straight 옆에는 얘가 하드신가요? 컬리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컬리 헤어 몰라요? 아, 모르고. 여기 있잖아. 됐습니까? 컬리. 네. friendly 옆에는 unfriendly, mea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합류하다, 함께하다. 오케이, 제안할 때 Will you join us? 하면 뭐야? 너 우리랑 같이 할래? 이 말이죠. Will you join us? Will you join us? Would you join us? 4종 세트죠? Can you join us? Could you join us? join만 익히지 말고 join us, 우리랑 함께하다 라는 표현 알아두면 쓸모가 많겠죠. 됐습니까? 다음 그리워하다 놓치다 미스는 이외에도 실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미스 김 하면 뭐 결혼 안 한 여자를 또 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뜻일 때 반대말은 뭐라고요? 캐치라고요. 미스 더 버스, 캐치 더 버스. 버스 놓치고 타고 하는 거죠. 또 뭐 캐치 더 버스 안 답시고 버스 앞으로 뛰어들지 마시고요. 손 내밀고 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이미 남았던 단어네요. 여행하다, 여행 travel. 여행하는 사람 traveler. ER이야 OR이야? ER이라는 거 스펠링 꼭 익히시고요. 그 다음 방문하다 visit. 방문객 ER이야 OR이야? OR. 스펠링 익히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단어들 살펴봤고요. 이제 수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a lot of 같은 말은 lots of인데 a lot of book, books, money
Okay, a lot of books에서 a lot of는 many books. A lot of money에서 a lot of는 much money.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마침내 드디어 At last we arrived in Seoul.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은 F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Finish? 어, 이게 동사인가 봐. Finally. 어, 피날레 같이 생겼죠? At last, finally. in the end. 뭐 in the end, at the end 이런 것도 같은 말이고요. 뭐 이것도 종종 같은 말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고요. in the end 또는 뭐 at the end를 쓰기도 합니다. At last. finally, in the end. 시간 순서상 언제 마지막에 있는 거죠. 반대말은 처음에는 at first 하면 되겠죠. In the beginning. At first. 처음에는 at first. 마지막에는 at last. 오, at last 같은 말은 이것도 있습니다. lastly. 레스트 어떤 시니까 lastly 하면 어찌시 되겠죠. last at last lastly finally in the end. 오케이. 여러분들 이번에 치는 시험은 midterm exam이죠. midterm exam. mid 중간 term 학기. 오케이. 그렇죠. 그럼 midterm exam 다음에는 뭐예요? final exam이겠죠. final exam. 예, 기말고사. final. final은 어떤 시겠죠? finally는 어찌 시죠? 그 다음에 마르고 딸도록 했던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lead in. okay.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느끼는 거 1형이니까.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in the movie.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뭐 나는 테니스에 관심 있어. 테니스 관심 없겠다. 나는 뭐 그 게임에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the g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 By the way. By the way는 뭐 할 때 쓴다? By the way는 shifting topic 할 때 쓰죠. By the way는 어떤 상황에 쓴다? Shifting topic 할 때 씁니다. Shifting topic이 무슨 뜻이냐? 주제 전환하고 싶을 때 By the way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사인으로써 By the way. 나 어제 책을 읽었어. 근데 그 책이 무척 재밌더라. By the way. 너 점심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자. 아예 앞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는 사인이 뭐다? By the way. By the way가 나오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투숙 절차를 밟다? Check in. 반대말은? 체크 아웃이겠지 뭐. 좋습니까? 오케이. 뭐 체크 아웃 할 때 뭐 하던가요? 그냥 나가면 땡입니까? 어, 그럼 땡입니까? 짐 챙겨서 나가면 체크 아웃 땡이에요? 오케이. 일단 그 체크 아웃 할 때 호텔 직원이 오겠죠? 와서 뭐 해요? 뭘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돈은 체크인 할 때 이미 낸 거 아니에요? 부서진 거 있는지 없는지 분실된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살피는 과정이 있죠.
그걸 하는 과정을 체크아웃이라고 하고, 체크인 할 때는 뭐예요? 반대로 하겠죠. 체크아웃 할 때, 야, 이거 없어졌잖아. 어? 니가 물어내. 하려고 그러면 체크인 할 때, 여기 칫솔 있고요. 여기 수건 있고요. 수건 몇 개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할 거 아니야. 체크인 할 때. 자, 수건 다섯 개 있죠? 체크인 할 때 그랬어. 체크아웃 할 때 수건이 네 개밖에 없으면, 어, 하나 없어졌네요. 할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이 체크인과 체크아웃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캠핑하러 가다 go 캠핑,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오케이. 관광 오셨습니까? 다큐멘터리 보러 오셨어요? 오케이. 왜 남의 수업 보듯이 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까지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반갑죠? 반갑지 않냐? 안 반가워요? 오케이. 그래서 길 건너편에 across from 됐습니까? 뭐 across from, 그래서 뭐 여기에 뱅크가 있어, 여기에 베이커리가 있어. 그러면 there is a bank across from the bakery 됐습니까? across from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할 공간이 필요하다? 건너가야 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건너편에, 맞은편에가 뭐다? across from. 이번에 길 묻고 답하는 거에서 그림 그려놓고, 지도처럼 그려놓고 A, B, C, D, E 중에서 어디가 찾는 장소냐 하는 거 나온다 했죠? 거기에 여러분들 across from the bakery 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되는 거 알겠어요? across from the bank 하면 요렇게 봐, 쳐다봐야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across from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 뒤에, 니 뒤에, behind you. 전치사다 이놈 새끼야. 앞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you behind는 무슨, 어? 스쿨 애프터냐? 어? after school. 전치사 먼저 나와야죠, 명사보다. 됐습니까? 뭐 the bank across from 할 태셀세? 어? across from the bank, behind the bank. 지금 배운 위치를 나타내야 해놓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면 돼? 앞제비씨 전치사들이죠, 전치사들. 그래서 명사 뭐에 대한 대답을 뭐로 바꾸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붙였더니 뭐가 되고 있다? 지금은 where가 되는 거죠. 이외에도 when이 될 수도 있고 how가 될 수도 있고 why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이런 거 뭐 여기 예를 들면 뭐 in front of what 했더니 where로 바꿔버린다. in front of the bank 했더니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between A and B, 그러니까 between Jane and 뭐 James. 오케이. 내 앞에 in front of me. 자, 전치사의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무슨 격? 목적격이 와야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들 옆에, 그것들 옆에 next to them, by them. 하나 더 있네. by? 그쵸, beside them. 이거 말고도 많이 배웠죠. 언더라든지 뭐 길찾기 할 때 언더는 잘 쓸 일이 없지만, 그 다음에 그 도로에 할 때 뭐였더라? 그 도로에 도로도 해도 더 스트리트 했는데 그 도로에는 뭐였더라? 뭐 더 스트리트였더라? 그래, 온 더 스트리트. 무슨 무슨 거리에 온 문장 스트리트 뭐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My house is on 문장 스트리트. 우리 집은 문장로에 있어요. 무슨 무슨 도로에 할 때 뭐 쓴다고요? on. 자,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할 때 많이 쓰는 말, 세 블록 직진하세요.
Go straight to three blocks and turn 어쩌고 저쩌고 turn left, turn right 이렇게 하죠. At the corner 맞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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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쵸? 요런 부분을 코너라 그러죠? 요런 부분을 코너라 그러죠? 그쵸? 요런 곳을 코너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Go straight to one,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at the corner. The bakery is across from the bank. 됐습니까? Across from the bank 했으니까 어디 쳐다보라고? 여기 쳐다보라고. 여기 뭐 있다고? 밖거리 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건너가다. Cross. 얘는 동사고요. 됐습니까? Across는 뭐라고요? 비교.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질러서 얘는 across는 뭐라고요? across는 전치사 cross는 동사 하다시 cross는 건너가다고 across the river 하면 강 건너편에 라는 뜻이라고요. across는 전치사 크로스는 동사. 그래서 크로스 프롬 더 리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크로스 더 리버 되겠어 안 되겠어? 크로스 더 리버. 크로스 더 리버.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강을 건너가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둘이 막 되게 무표정한 척 하느라고 되게 신경쓰네. 그렇죠? 되게 막 무서운 언니인 척 한다 너. 약간 표정 관리가 약간 그런데? 자 그다음에 스트레이트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된다. 뭔 어떻대 어떻다는. Go straight 하면 어떤 가라야 어찌 가라야. Straight line은 어떤 선? 모든 선. 오케이. 얘가 누구 같다고요? Fast 같다고요. 어떤 어찌 된다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내가 크로스에다가 삼각형 표시를 줬어.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표시 줄 수 있는 녀석이 또 누가 있을까? 자, 블락에도 삼각형 할 수 있나요? 블락에 삼각형 못하죠. 그래서 얘는 사각형을 줄 거야. 그러면 또 사각형 모양 가질 수 있는 녀석이 있나요? 그렇죠. 코너도 사각형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스트레이트는 어때? 오케이. 세모? 아, 얘도 동사인가 봐? 아니요. 얘는 이런 거 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턴은? 삼각형, 세모 좀 되겠죠? 됐습니까? 글을 길 안내할 때 많이 쓰는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또는 부사. 여기서 부사로 주로 쓰일 거고요. 어찌 가라고 할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언니 완전 화났어. 이거 원래 수업 없는데 쌤이 오라 그랬거든. 오케이. 분명히 화났을 거야. 내가 달래면서 수업을.